민주당에선 조강희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제8대 인천시 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들 살펴볼까요? 제1호 공약은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입니다. 인천공항 경제권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통행료 완전 무료화가 시급하다는 건데요. 통행료를 완전 무료화하고 실질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통행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 예비 후보는 또 섬과 섬을 잇는 섬연합 국제도시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강화군과 옹진군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민자 국내 정착은 물론 자족 기능이 결합된 글로벌 융합, 문화 복지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종합병원 설립 추진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응급의료 취약지역 지정부터 해결하고 도심항공교통을 도입한 인천국제공항권역 종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 예비 후보는 영종국제도시와 22년을 함께한 이웃, 공항경제권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출사표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 인구소멸위기, 또 군구소멸위기,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린 접전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쟁 고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설 후보, 공항경제권 전문가 저 조강희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중구, 강화, 옹진군이 세계 속에 최고가는 그런 글로벌 국제도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